아직 30%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선수들이랑 마음이 좀 틀려요. 격투대 제일 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우승하신 모습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약속. 와, 진짜 이거는 뭐야? 몸이 너무 좋은데, 저기도. 잠깐만, 야구보가 또 초라해지기 시작하는데. 어? 격투를 했다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좀 위압감이 저 팀 좀 세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또 현역에서 뛰신다고 하고 거의 이제 탑 클래스의 이제 선수분들이시다 보니까 이게 웨이트 하는 사람은 이게 힘이 통할까? 약간 아니 가슴아 근데 실행 할 줄 알아? 성훈이? 아,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유도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뭐 저는 민수 형. 저는 민수 형이랑 하고 싶어요. 제가 유도 할 때도 연습도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봤나? 또 민수 형은 격투기도 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또 붙다고 하면 제가 무조건 민수 형이랑 하고 싶어요. 저는. 격투팀에 우리 추성훈 선수, 강경호 선수, 윤창민 선수. 지금 격투팀도 이 중심에 있어서는 이게 줄다리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줄다리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예. 좀 귀엽네. 귀엽다. 좀 귀여워 애들이. 좀 귀여워 애들이. 와 아니, 진짜. 원래 싸울 때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양말 쫄지 않는데 격투팀인데 좀 약간 귀엽네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네 지금 자 그림 장난 아니다 야 윤창민 선수, 강경호 선수가 옷을 왜 벗는 거예요? 제가 옷을 왜 벗는 거예요? 야. 옷을 왜 벗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일단 승패를 떠나서 괜찮아요 예 와 뭔가 와. 아니 무슨 먼슬 팀이야 뭐야 어떻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게 너무 피지컬 차이가 너무 차이가 너무 우리 조성원 선수가 맨 뒤로 가네요 이거 새로운 전법입니다 새로운 전법이에요 밧줄을 몸에 감았어요 감고 뒤에 누워있으면 돼 진짜 그거 안 넘어가 격투팀 대 야구팀. 갑니다. 사실 굉장히 출항한 팀이 격투팀이에요. 그렇죠. 격투팀 거의 우승 후보였는데. 예. 추신 선수. 추신 선수. 추성훈. 추신 선수. 야구를 굉장히 사랑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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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이게 아니라 예예. 예. 그 우통을 벗었는데 예.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는 예, 사실은 예. 뭐 싫은 말 이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는 거는 뭐 좀 숨도 좀 줘야지요. 아싸. 네. 역투기 팀의 약점은 추승훈 형님이죠. 예. 아. 나이 들면 회복이 느리잖아요. 어? 와, 저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짜증나 죽겠습니다. 나이 들면 회복이 느리다는 말은 어떻게?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죠. 네. 뭐 다른 팀은 좀 만만할 것 같고 에, 어차피 격투기 팀을 이겨야 우리가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격투기 팀에. 추성훈, 너 나와! 추성훈, 너 나와! 와, 레전드! 레전드 대결! 아, 이게 세게 간다, 이 컨셉이. 추성훈, 너 나와! 추성훈, 너 나와! 와, 레전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아, 꿇어야 돼. 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야구팀 한번 잡아먹고. 자, 격투팀의 추성훈 대 야구팀의 양준혁. 자, 준비. 잡았어, 준비, 준비. 단판 승부. 시작합니다. 세배지게, 세배지게, 세배지게. 시작합니다. 세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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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지게. 단판 승부. 시작합니다. 세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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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지게. 이번 추성훈 씨 나오신 것 같은데? 성훈이 형 방금처럼 안전장 깐 거 봤죠? 상대방 그렇게 그냥 밑에 잡아야 돼. 뭐 민수 형은 잘해요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몸이 진짜 예술이야. 고민이 돼요. 예술이다 예술. 야 대단하다 진짜. 두 번째 출전 선수 격투팀 추성훈. 아, 드디어 격투팀 추성훈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유도팀 조준형. 화이팅! 모래판 입장. 와우. 추성훈 대 조준현 모래판으로 입장합니다. 차려! 인사! 또 몰라. 유도 선후배. 몰라 몰라. 유도 선배이기 때문에 한번 붙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선 경기 봤을 때 씨름을 별로 못할 것 같았어요. 자, 격투팀 추성훈, 유도팀 조준현, 이제 맞발을 잡겠습니다. 자, 양수수 가자. 잡바삼 치면 안 돼! 다리 잡아. 좋아! 잡바삼 치면 안 돼! 좋아, 날 잡았다! 좋아, 날 잡았다! 와, 잠깐만, 잠깐만. 안 잡아. 선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 자세가. 자, 일단은. 네, 조준현 선수가 좋습니다. 예. 와, 조준현 선수가 자세를 잔뜩 웅크리고 지금 삿발을 부여잡을 때 굉장히 크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서영 자세 그렇게 잡으면 안 돼. 밑에 잡아야 돼. 밑에서. 서영 형 밑으로 밑으로.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잡았다. 잘 잡았어. 그다음 두시 두시. 크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수준이 높지 않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형 밑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발 앞으로 치고 그리고 지금 벤치에서도 굉장히 지금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좀 대단합니다. 와, 조준현 선수 눈빛 보세요. 아, 둘 다 잡았어요. 다 잡았습니다. 일어섭니다. 자, 일어서면서 조성호 선수 어깨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의 체급 차는 거의 20kg 차이가 납니다. 자. 시작됩니다. 주성호. 당겼어요. 자. 시작됩니다. 당겼어요. 자. 오, 버텼습니다. 추성훈의 멋진 돌림 배지기로 격투팀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섹시하다. 아프신 거 없죠? 괜찮죠? 나 확실히 한번 배우니까 다 좀 한다. 다 이제 할 줄 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승원 선수가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죠. 성훈이구나, 추성훈. 그냥. 근데 단판은 진짜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수하면 또 칠 수도 있는 거고. 와, 손발이 떨리네. 화이팅! 다섯 번째 출전 선수는 격투팀 추성훈! 이야, 역시! 역시 예상대로. 유도팀 조준현! 다시 한 번! 그렇지! 굳이! 좋아요! 굳이! 버텼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수준이 높지 않다. 두 번째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유도팀은 방심만 하지 않으면 우승이다. 한번 이겼으니까 방법이 이제 알고 이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팀이 이겨야 된다. 그게 목표죠. 마지막 판입니다. 최후의 한 판. 격투팀 추성훈. 차려! 유도팀 조준현 인사. 선수입니다. 아, 조준현 선수. 아. 김민수 선수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유도팀. 다시 던져요. 지금 선배님 수가 다 읽혔어요. 자신 있습니다, 저. 선배님 수가 다 읽혔어요. 자신 있습니다, 저. 왜 눈을 못 쳐다봐? 막 날리지 마! 눈을 왜 못 쳐다봐? 화이팅! 여기서 보자. 격투팀 대 유도팀의 마지막 판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낳고. 자. 오케이. 갑니다! 아, 오! 오금 당기기! 오금 쪽에 소리 지어놨어요, 조준현. 자, 추성훈! 밭다리 갈 것이다! 자, 추성훈! 왼배지기! 오!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아, 수비가 되고 있어요. 손 반대! 앞발 집어넣어! 손 반대! 앞발 집어넣어! 앞발 집어넣어!
그렇지! 깜짝 놀랐어. 야, 격투팀 추성훈의 승리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승리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넘어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뒤치기로 추성훈 선수가 조준현 선수를 매달 꽂았습니다. 조준현 선수가 옆무릎을 지금 시도했거든요. 근데 7팀은 쳐봐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근데 저 추성훈 선수가 보면 오른손 저 허리사빠 잡은 걸 보십시오. 상대를 쫙 들고 있습니다. 팔로. 살짝 들어오죠. 상대 중심을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추성훈 선수의 앞에 압력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힘의 대결에서. 힘의 대결에서 좀 어깨싸움에서 옆무릎치기가 갔는데 이 조준현 선수 약간 유도 기술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뒤로 당했어요. 역으로 당했어요. 이거 뭐. 와, 나이스 나이스. 차렷! 인사! 우리가 우승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이기고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목표는 연습할 때부터 야구팀이었어요. 저희의 최고 타겟은 야구입니다. 이들의 실험 실적은 가볍긴 하나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실력이거든요. 면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탈락은 없다. 추성훈 선수는 2승을 거두면서 지난 망상에서의 어떤 느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는데 전력을 혹시 숨기셨던 건가요? 아직 30%밖에 안 됐습니다. 30%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야, 대단합니다. 아직까지 30%밖에 하지 않았다는 게. 무섭습니다. 30%. 그러면 준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